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저는 처음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시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이분의 뭐 어떤 그 활약을 제가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니, 왜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막 물리고 그랬어요. 막 아, 유동 걸뱅이 뭐 이런 유동 걸뱅이 이런 얘기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 모르고 저, 떠든 거죠. 정프로 저 양반이 대단한 분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 유동원 본부장을 만난 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때도 전무였어요. 상무님. 회사에. 아, 그 다른 회사에? 그럼 외국사. 아, 외국사에. 네. 그렇구나는. 아, 우리 근데 그날 이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딱 들으면서 아, 이거 보통 분이 아니다. 딱 느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의 구루로 저만의 구루로 또 저희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룹. 정프로가 이렇게 딱 존경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이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 지금 뭐 하락장인가 고민하는 분들 고민하지 마. 이제는 다시 회복으로 간다. 희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부흥에 인도합니까? 정프로. 네,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 부흥 사경에 인도하는 전도사님 같아. 네. 근데 진짜 이거 맞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게. 네. 사실 뭐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네. 예. 제가 이걸 한 2주 전에 왔었으면 예.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예. 상당히 힘들었겠죠. 아, 언제부터 네. 하셨어요 이 얘기? 그 이번에 이제 조정이 왔었을 때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뭐 지표라든지 모델들을 봤었을 때 아직 상승장이 아무리 짧게 봐도 앞으로 1년은 남아 있고. 1년. 예. 아무리 짧게 봐도 뭐 이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상승장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아유, 말씀을 됐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1년이죠. 네, 미니멈입니다. 네. 최소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 1년입니다. 네. 그 뭐 사실 이게 앞으로 4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지표에 수긍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기업들의 펀디멘탈에 수긍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제가 들여다보는 지표상으로는 아직 뭐 나스닥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미국 중소형주도 그렇고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특히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이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주기에서는 네. 예, 적어도 뭐 1년 정도는 상승을 하는 그런 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좀 힘들긴 했어요. 지난 네. 한 달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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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어쨌든 그 타이밍상으로 또 차트도 그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었어서 네. 참 재밌는 차트인데 사실 저는 차트쟁이는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우리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냐 네.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이냐라고 볼 때는 뭐 이동평균선들 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그냥 뭐 이렇게 네.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딱 뭘 네.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좀 얘기해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 21선, 네, 21선을 네. 터치를 하고 내려가는 척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딱 그 주에 돌려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고점 대비해서 한 12.5% 빠졌다가 이제 지금 상승 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럴 때 계속 나스닥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만약에 펀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네. 안 되는데 저희가 들여다본 펀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이 워낙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닷컴 버블 붕괴 시기와 비교를 하시고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차트가 살아 있었던 게 이제 중소형 러셀 2000이라고 있었으니까 2000. 네네. 예. 이 부분도 뭐 상당히 계속적으로 어떤 조정이 오긴 했지만 계속 상승 추세의 조정들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 자체는 계속 상승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까지도 펀디멘탈이 받쳐주고 차트가 살아있고 그러면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 다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아시겠지만 3월 21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이번 주 목금 금요일까지의 예, 네. 어떤 흔들기, 뭐 개인 투자자들 털기, 뭐 이런 것이 지난주까지는 일어났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네. 그 이 나스닥 작년에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8월달, 9월달 기억나세요? 작년 8월, 9월. 작년에 되게 네. 안 좋았죠. 안 좋았을 때. 그때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네. 어떤 뉴스가 터졌었냐면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께서 맞아. 예, 예. 뭐 나스닥이나 기술주를 왕창 선물 옵션을 샀다더라.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네. 이걸 반대적인 어떤 액션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난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선물이나 옵션을 많이 투자를 했다더라. 뭐 이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털기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워낙 많이 상승했던 시기였고. 네.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이슈가 아니라 금리를 가지고 흔들었죠. 그래서 금리의 상승이 나스닥의 악이다, 뭐 네. 악영향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에 흔들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펀드멘탈적으로 정말 아주 큰 악영향이냐라고 저희가 금리 상승이 때는 아니었다. 아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네.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네. 대표적인 나스닥이 뭐 안에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전기차도 들어가고 테슬라 들어갈 네네. 테고 뭐 우리나라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들어가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는 거의 나스닥화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는 추세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리 상승이 그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제약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어떤 주식이든 간에 금리 상승이 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그런데 네. 이거를 항상 우리는 숫자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적절한 가치가 떨어지는지 그렇죠. 다 예. 계산 가능한데 예. 지금 그 뭐 나스닥 미국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 올해 이익 모멘텀만 놓고 보더라도 이 S&P 500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8% 상승. 아,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 네. 예. 그다음에 나스닥은 26.5% 네. 거의 비슷한 상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12%대 중반, 13%대 네. 이렇게 증가를 두 자릿수로 한다라는 거죠. 연속으로. 자, 이런데 시장이 빠질 가능성은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희가 계속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5%에서 예. 2.5%까지 상승을 한다. 예.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적정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약 한 10%대 초중반 정도 떨어져요. 네. 상승 여력이. 예. 그런데 만약에 이익이 그걸 훨씬 초과하게 늘어난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네. 그러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3%대까지 올라간다. 옛날 2018년 뭐 이럴 때처럼. 뭐 그렇다면 나스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하반기 때 큰 폭의 네. 하락이 한번 왔죠. 예. 예, 그런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하는 지금 이 미국 10년 국채금리 1.6%대는 앞으로 2.5% 도달하는 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적어도 한 2년은 걸릴 것 같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100BP 있어서. 100BP 오르는데 한 2년 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예.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나스닥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들도 네.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미국 네. 투자를 할 때 또 사실 중소형주를 전부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경기 민감주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 30% 정도는 중소형주 가져가고 나머지 한 70%는 미국의 대형주, 대형기술주, 대형성장주,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들 네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세가 조정이냐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냐 이 논의는 사실은 대세 하락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조정의 폭이 상당할 거다 이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벌써 2주 전부터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 말씀하셨던 거니까 네. 그런데 장세의 성격 네. 다시 상승세를 그렇죠. 하더라도 주도주가 어떻게 될 거고 그게 이 성장주에서 이제 전통 가치주라든지 경기 관련주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이쪽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유동원 전무의 유동원 저 본부장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인정해야 되겠고요. 또 고집을 부려야 될 부분 고집을 부려야 되겠는데 네. 우선 지금 현재의 사이클이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자면 한 2015년 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예.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우리가 또 뭐 반도체를 포함한 이 모든 이 언택트 비즈니스가 다 연결이 되는 예. 뭐 아마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던 네네. 뭐 이런 주기로 계산을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판단한 거는 이게 뭐 그렇게 5년 많이 보면 한 7년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과거에 보시면 이제 항상 큰 추세적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 보면은 10년짜리일 수 있고 길게 보면은 한 18년짜리일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던 주기가 끝난 것이 그게 산업재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급등, 산업재 버블, 네. 부동산 가격 급등 네.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다시 바로 오느냐 그게 아니라 네. 옛날에 끝났던 2000년에 끝났던 그게 1982년부터 2000년 이 18년 주기였는데 이때가 또 특히 1990년부터 2000년 이 10년이 IT 버블이 만들어지는 그 주기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터지고 나서 지금 벌써 거의 뭐 20년. 20년이 지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5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예. 이게 끝나는 타이밍은 아무리 빨라야 앞으로 몇 년이 더 가고 나서 끝난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성장 대형주들 이번에 이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 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쪽 그다음 뭐 더 더하면 언택트 산업 네. 이번에 쿠팡 리스팅 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이 적어도 다섯 개 정도는 계속 이 큰 주기에 뭐 끝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아직 한참 더 상승을 하고 끝난다. 전반신 언바 예 그렇게 전반신 언바 네. 전반신 언바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속 들고 가야 되는 비중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 정도는 70% 정도 들고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대신에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가 회복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 자극도 있을 거고 일정 부분의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일어나고 네. 또 소비가 뭐 보복 소비이다 하더라도 한 번에 확 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또는 또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한 30%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작년 하반기는 한 10%만 얘기했는데 이제 올해 1, 4분기는 30%까지 끌어올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게 러셀 2000이었기 때문에 네. 가장 쉽게 러셀 2000을 공략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성장주를 70%를 들고 있어요. 대형 성장주를 70%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중소형주를 갖다가 성장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들고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중소형 가치주를 들고 가자. 아. 왜냐하면 중소형주 가치주들은 그만큼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았었더라도 네.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이고 네. P 멀티플이 낮게 측정이 돼 있고 네. PBR이 낮고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버텼는데 그럼 경기가 회복될 때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한번 네. 보여주세요. 그 IWN이랑 IWO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예, ETF가 IWO가 있고 IWN이 있는데 네. IWO가 성장 러셀 2000이에요. 네. 그리고 IWN이 네. 가치 러셀 2000입니다. 네. 근데 차트를 딱 보시면은 성장주보다 이제 가치주가 굉장히 아웃퍼포먼스를 크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여기 나오나요? 몇 페이지죠? 아마 저 러셀 2000 ETF IWM이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IWO와 IW 정부로 진도 많이 나갔어. 아니, 지금 그 20페이지 가고 있는데 4페이지를 보면 어떡합니까? IWM. 네,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보시면은 딱 확연하게 차트가 네. 성장주는 약간 좀 쉬는 모습이고 네. 그렇죠? 가치는 확 튀는 모습이죠. 아, 그러네요. 아, 예, 예. IWN하고 IWO. 예,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내가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 좀 편안한 포트폴리오여야 돼요. 그래서 네. 성장주 대형주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중소형주까지 성장주를 들고 있으면 네.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너무 성장주로 스킵되어 있으니까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는 가치주를 가져가는데 중소형 가치주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캐시는 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캐시. 지금, 예. 지금 사실 이번 사이클이 좀 특이한 부분이 네.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채권도 들고 가야 되고 네. 현금도 들고 가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원자재도 좀 들고 가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사실 채권 금리는 뜰 거니까 네, 올라갈 그러니까 뭐 중간 중간에 조금씩 조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네. 앞으로 경제 성장률 3% 4% 평균적으로 간다고 치면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언젠가는 3%에 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두 배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잖아요. 채권 갖고 네. 있으면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 심지어는 우리가 좀 투자하는 약간 보수적인 펀드 랩도 채권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금리의 상승에 대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빠르게가 아니에요. 천천히. 어쨌든 네.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봤자 1.5%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적어도 한 5% 6%대라면 아무리 세이프한 포트폴리오라도 네. 채권을 들고 있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채권보다는 그러면 채권 대신에 뭘 들고 가느냐 했을 때 우리는 약간 이제 배당주라든지 네.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 있는데 네. 보통 장이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현금이 한 20%까지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흔히 들여다보는 뭐 M1 증가율이라고 하죠. 네. M1 증가율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숫자 좀 조정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도 25%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화폐 가치가 25%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인데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러겠죠. 네. 지금 거의 뭐 60% 70%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현금을 들고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네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금이었는데 작년에. 근데 이게 지금 이 대체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이 워낙 치고 나오다 보니까 금의 상대적인 상승은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또 비트코인이라는 걸 투자하기가 상당히 또 현금 대신에 들고 가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걸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기승전 주식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승전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비트코인을 캐는데 네. 뭐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관련된 뭐 에너지 관련주를 산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켜기 위해서는 엄청난 슈퍼컴퓨터들이 많이 반도체. 필요하니까 반도체 업종을 가져간다든지 네. 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현금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재정 풀기와 네. 통화 풀기와 뭐 진짜 2차 세계 대전 이후보다도 훨씬 더 큰 부양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비중을 다소 낮추고 가치주나 경기 관련주의 비중은 높이는 대신 캐시나 저 채권의 그 아셋 알로케이션을 줄였기 때문에 네. 전체 자산에서 성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여기서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저희가 그 성장주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예. 우선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딘가는 흘러가야 되는데 예. 그게 만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나온다면 원자재 예.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순 에쿠티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뭐 몇십 조가 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IT예요. 자금의 플로우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변한 게 없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오고.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 늘고 있는데 네. 그 자금의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봤었을 때는 네. 당연히 이 성장주에 대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털고 다른 쪽을 산다. 이 전략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건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뭐 제가 요즘에 그 뭐 이 고액 자산가 분들을 좀 제법 많이 만나는데 네. 그분들의 대부분의 지금 흐름은 이래요.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셨는데 네. 그거를 일정 부분 좀 파신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주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네. 그 주식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네.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해외를 투자해야 될지 이런 딜레마 있는 것이지 네. 뭐 이거를 갖다가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원자재를 산다든지 뭐 이 금을 산다든지 이 방향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사실 고점을 논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고점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상당히 투자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적정 가치라는 건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흐름을 좀 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은 주식이 좋다. 네. 맞다라는 거죠. 자, 유동원 전무가 유동원 본부장이 아 죄송합니다. 옛날 버릇이 돼서 계속 그 유동원 본부장께서 우리 프로에 8월 달인가 처음 나오셨을까요 아마. 그때 조정 국면 네네네. 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8, 9월 달에 그 조정 국면에 아마 아침에 네. 처음 네네네. 나오셔가지고 그때도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예, 기술주의 그 주도권을 네. 예, 지금 버릴 때가 아니고 네. 장세는 살아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사실 그 조정 국면에 10월 달 어간까지 가다가 네. 10월 하순부터 그냥 급상승으로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네. 1월 달까지 랠리를 하고 1월 하순부터 다시 조금 예, 구간 조정에 들어와 있는데. 네. 예, 뭐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닷컴 버블하고 계속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은 사실 이 실체가 깨지기 시작한 게 98년이에요. 네. 그래서 장이 큰 폭의 하락을 98년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갔던 이유가 아시아 금융 위기가 97년, 98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을 그때 퍼부었단 말이죠. 아시아 금융위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버블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다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기업들이든 나스닥이든 나스닥의 ROE가 가장 높았던 때가 97년. 네. 20%가 넘는 ROE. 네. 근데 98년, 99년, 2000년 다 빠지고 2000년에 12%로 떨어져요. 네. 거의 절반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2001년, 2002년 계속 빠져서 9%대로 빠집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는 주기였단 말이죠. 예. 근데 약 3년 가까이를 더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은 2000년도가
정말 매력이 없었던 거죠. 금리를 뺀 equity earnings yield라고 해서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냐는 건데, 그렇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당연히 깨져야 되는 건데 이자만큼도 못 벌었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이 그렇게 안 좋은 펀디멘탈이었는데도 그렇게 거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거품 붕괴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끝을 보시면 지금 금리를 감안하면은 정말 좋은 숫자거든요. 예. 이 정도로 돈을 벌 때가 없었고요. 더 벌 겁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13개 이 성장주들. 네. 뭐 다 아시는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포함해서 예. 뭐 심지어 최근에 올라오는 테슬라랑 줌 비디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었을 때 이 13개 종목들에 물론 이 반독점법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몇 개 회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펀디멘탈로 계산을 했더니 그 13개 종목의 이 저희가 돌려보는 상승 여력이 50%가 넘어요. 50%요? 네.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한 20%대라면 네. 이 대형주들의 매력도는 더 높다는 거예요. 두 배 이상 수준이라는 거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물론 계속 말씀을 드린다만 저희가 계산하는 상승 여력은 그게 목표가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환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성장주를 사야 되냐 가치주를 사야 되냐 판단하잖아요. 네. 그냥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했는데 네. 상승 여력이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50 근데 가치주가 10 그러면 저는 가치주의 비중을 절대로 100%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뭐 그 목표가를 도달하겠다고 이용하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첫째 S&P 500보다도 네. 그다음에 둘째 나스닥 100 기업이 네. 나스닥보다 높다.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은 S&P 500 말고 네. 러셀 2000의 상승 여력은 나스닥 100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이래서 바알베 전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러셀을 사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 가치주 권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20% 정도는 그걸 채우자. 30%. 30%. 네. 미국 전체. 네. 미국 전체. 네. 미국은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미니멈 60%는 들고 가셔야 된다. 많이 들고 가면 70%도 들고 가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 다 포함했을 때 미국 주식을 네. 60% 갖고 네. 가라. 네. 네. 미니멈. 그게 최소입니다. 야, 근데 대부분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네. 제가 볼 때는 특히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 큰 그림이 네. 나스닥, 나스닥 100, 뭐 신성장 업종.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대표적인 국가. 배터리. 예,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다 들어가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만 넣어도. 시가총액의 뭐 거의 절반이 넘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네, 네.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올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얘기죠. 어느 타이밍이 올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상승 여력은 많이 바뀔 테니까 네. 그때는 이제 한국 비중을 왕창 줄이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겠죠. 지금은 아직 지금은 뭐 한국 비중 어쨌든 우리는 원화를 벌어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세금을 안 내니까 네. 한국의 상승 여력이 예를 들어 미국의 상승 여력보다 많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뭐 한국을 안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우리 사실 80%만 벌어도 한국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과세하고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모델 상으로는 신흥국을 좀 저희가 해 보면요. 예. 가장 좋게 지금 나오는 게 대만. 대만. 예.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베트남도 좋게 나오고요. 네. 베트남도 재미있는 국가인 게 얘네들의 수출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예요. 예. 그만큼 또 IT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올라오는 게 한국의 코스피, 그 다음에 한국의 코스닥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이 두 개가 다 20%대, 17%대의 네.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아까 나스닥이 한 2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나스닥만큼 네. 코스피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저희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네.
하는 입장에서는 꼭 굳이 한국을 들고 가야 되냐 이건데 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 다 원화로 벌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현재 한국 주식을 들고 가도 나쁜 건 나쁜 아니다.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네. 대형 기술주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한국의 코스닥을 이렇게 그 배분해놓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사실 굳이 배분을 하려면 네. 한국 주식에 굉장히 포션이 많으면 빵을 사기보다는 러셀을 사는 게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정확한 시네요. 오케이. 네. 정확한. 아 굉장히 오늘 쏙쏙 들어오는데. 아유. 네? 저는 우리 저 유동훈 본부장님이랑 저는 계약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계약? 3프로 TV가 이런 건 놓치면 안 돼. 우리 또 여름 학기 대표님이 하려면 또 해야지 뭐. 네, 여름 학기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교수님으로 좀 모셔야 되고 그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뭐 언제 얼마나 더 떨어지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음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하락 여력도 지금 많이 좀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대충 만약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상은 조정받지 않을 것 같은지 네. 그거 혹시 좀 대충 알려주시면 어떨까. 글쎄요, 그거를 알면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P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대세 상승장에 있는 주기에서 조정이 오면 평균적으로 정말 많이 빠져야 20%라는 거죠. 고점 대비. 고점 대비 20%. 네. 근데 그건 또 정확하게 모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뭐 10%대 중반 빠졌으니까 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21일까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일으킬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분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제 펀디멘탈적인 부분. 저는 이제 식센스 모델이란 걸 쓰죠. 지난번에 아침에 맞아요. 한번 왔다가 네.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만 저는 그걸 쓰는데 그 숫자가 워낙 좋다고 하면 네. 저는 20%까지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의 절반이라도 오면 감사하다. 그래서 10% 이상 빠졌으면 그때부터는 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분산 투자로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늦어도 돌릴까를 생각해보면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4분기 실적이 나오는 타이밍 즉 12월 달에 결산이 나오는 실적이 올해 2월 달에 쭉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숫자들이 너무 좋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더 좋았던 서프라이즈. 근데 시장이 그 실적이 나오고 나자마자 빠뜨렸어요. 금리만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펀디멘탈을 좀 갖다 버리고 다음에 실적 나올 때까지 한번 흔들기 하자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다음 실적 발표가 언제냐? 당연히 4월 중순부터 나오기 그렇죠. 시작할 거죠. 네. 그러면 10% 빠졌고 그때부터 4월 중순까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다. 계속 분산 투자를 빠지는 날마다 하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많이 들고 계세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탁금 주변 자금이 몇십조씩 네. 는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1, 4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 네. 빠지는 날마다 분산 투자를 하시면 네. 그 이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대충 계산을 해보면 뭐 당연히 부동산 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당연히 예금 수익률보다 높을 거고 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시기에 분산을 하자. 네. 그렇죠. 풀로 아닙니다. 제전력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아, 네. 네. 됐습니다 이제. 머리가 맑아졌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김동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요즘에 뭐 작년 하반기에는 뭐 러셀 2000을 노래를 불렀다면 올해는 계속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좀 쉬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 쉬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투자를 하면 네. 그냥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D램과 NAND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반도체 시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스템. 패블러스, 파운드리, 네. 뭐 네. 그렇죠. 비메모리 쪽 다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미국의 SOX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근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SOX만 또 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SOX는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네. 그 지수가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업종에 내가 투자를 한다. 네. 내가 100을 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한다. 그러면 SOX를 사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네. 사야죠. 그리고 비중은 한 7대 3. 그러니까 SOX 7.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 네. 왜? 전체 반도체 시장을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비중이 그 정도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OX를 사면 또 좋은 게 뭐냐면 SOX 안에는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가 30%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장비 쪽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물론 예. 좋긴 하지만 예. 뭐 ASML이나 뭐 Applied Materials나 램 리서치나 뭐 이런 회사들이 그냥 거의 다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속세.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 네. 그 뭐 ETF를 사던 뭐 종목을 사던 간에 이게 전체의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네. 보면서 항상 만드시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할 그 리스크를 많이 줄이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회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회고?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하고 저하고 2008년도였죠, 그때? 2008년도 말? 그렇죠. 2008년도 말, 2009년도 하이닉스를 초. 하이닉스를 네. 둘이 공부를 해가지고 네. 하이닉스를 대거 산 적이 있었거든요. 12, 3년 전. 네, 2008년도 말, 2009년도 초에. 네, 맞습니다. 몇천 원 했었죠, 몇천 원. 그렇죠. 네? 그 증자하고 그럴 때. 네네네. 물론 이제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으로 네. 제가 매니저를 할 때니까. 네. 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 갑자기. 네. 네. 그 많이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보셨죠. 수익률이. 아 그래? 네. 근데 사실 그때. 그때 기억 나잖아요. 네. 회의 엄청 하고. 네, 그렇죠. 그때 근데 버스 타는 기아차였죠. 네. 그때는 산업재 버블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기아차다. 그러면 이제 그때 2008년 이후의 사이클에는 기아차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 뭐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좋아 보이니까 뭐 그 정도. 지금 어쨌든 둘 다 너무 좋은 거죠. 타이밍상. 좋으셨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습니다. 언제 나는 그 세월이 올랐나. 회사 돈이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전문가들도 공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시는 거니까 우리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은 이 정도로 또 네.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저녁이나 심야에 한번 좀 와주세요. 오늘 제가 우리 김 프로님한테 혼날까 봐 못 물어본 게 좀 몇 개. 왜? 네. 왜? 대표님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여쭤볼 게 좀 있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대표님. 네, 그럼 다음에 한번 저녁 때 한번 좀 왕래 왕 좀 왕 요즘 왕님 왕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